아, 배고파. 아, 기름진 이 맛이 너무 좋아. 자, 오늘 온 곳은 이쪽으로 내려가면 범원 내거리,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월드컵 경기장, 그 다음에 남부 정류장 가는 쪽이고요. 오늘 온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 아파트 1층 상가에 있고요. 그리고 뒤로 가시면 뒤에 주차장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훈제오리, 염통, 막창, 갈매기살, 항정살, 가브리살, 목살, 토시살, 부채살, 돼지갈비, 삼겹살, 후추삼겹살, 허브삼겹살, 알목심. 여기는 이제 아주 다양한 고기들이 있고, 그 다음 이쪽에 보면 무삼겹도 있고 대패삼겹살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뭐 간단하게 쭈꾸미 파스타 같은 거, 그 다음에 샐러드하고 떡도 있고 새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라면이 있어요. 라면, 라면도 있고, 그 다음에 튀김도 있고, 스파게티, 그 다음에 떡볶이, 그 다음에 밥, 그 다음에 여기 음료까지. 구독, 좋아요, 이제 10만 가야지. 가자!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자칭 대공부대사 심뽕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기 뷔페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사장님이 불러주셔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일단 이제 고기를 마음껏 뱉어지게 먹는 시스템 다들 좋아하시죠? 여기는 점심때는 1,900원이고 저녁에는 12,900원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오시면 소고기 구워 드실 수 있는 세 종류가 더 나온다고 하네요. 점심때는 우삼겹 하나밖에 없고 대부분이 이제 돼지고기, 그 다음에 다른 고기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녁에 오시면 소고기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얇은 것부터. 요거 이제 우삼겹하고 대패삼겹살, 김치 한쪽에 딱 배치, 그 다음에 맛보기로 먹을 염통도 같이 구워주시고, 쭈꾸미도 한 구워볼까요? 쭈꾸미. 그 다음에 오리, 항정살, 아,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자, 고기가 익는 동안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고기 뷔페인데 뭐 이런 것도 드실 수 있다. 자, 먼저 제일 부드러운 오리, 오리고기. 이거 대패고. 좋아. 아, 이 기름진 이 고소한 맛. 아, 너무 좋아. 고기 뷔페는 확실히 취향인 것 같아, 취향. 1인분씩 나오는 고기를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기 뷔페는 또 선호 안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고기는 고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기는 고기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선호하시고. 항정살 맛있네. 아, 기름진 이 맛이 너무 좋아. 아, 김치하고 먹으면 딱이야, 딱. 너무 맛있다. 쭈꾸미도 완전 잘 익었어요. 바짝 익었어. 야, 이거 안 익어도 안 익어 먹어도 맛있어. 그리고 이제 고기 뷔페 가보면 보통 뭐 전기 그릴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불판도 보통 막 작게 해줘요. 고기 뷔페 가보면 불판이 작고
굽는데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돌판이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먹을 수 있고 얹으면 그 계속 바로바로 익어요. 굉장히 장점입니다, 이 집은. 시간은 제한 시간 2시간 돼 있는데 저녁에 오셔가지고 이제 술 한잔 하시게 되면 시간 좀 넘어도 계속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린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겹살. 요거는 허브. 허브 삼겹살. 항정살. 고기 뷔페에 있는 삼겹살은 별로 안 좋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원산지가 보니까 칠레하고 독일산입니다. 칠레 독일산 돼지고기인데 이제 볶음밥 한번 해 먹어봐야지. 고기를 잘게 잘게 좀 잘라주시고요. 김치하고 같이. 파절이. 소스까지 다 쫙 넣어가지고. 눌러놓고 이걸 하는 동안 이제 끓고 있죠. 라스트로 이제 청양고추 송송송 올려주면 끝. 청양고추 하나만 넣어줘도 캠핑 같은 거 왔을 때 끓여 먹는 맛. 진짜 청양고추만 하나 넣어도 이거 맛있네. 김치라면도 괜찮네. 세팅을 마치고 누워있는 이 우아한 자태의 내가 만든 볶음밥. 신음소리 아님. 이거 비비실 때 꼭 저기 재래기 소스 있거든요. 빨간색 그거랑 꼭 같이 넣어서 볶으세요. 그럼 맛이 확 살아납니다. 맛이 확 살아나. 잘 먹었다. 사실 이 동네가 대구에서 이제 새라든지 그런 게 땅값 굉장히 비싼 수성구거든요. 그래서 아마 새가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안에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사장님이 직접 하셨다는데 인테리어가 뭐 대단하거나 그런 건 사실 없어요. 없는데 오로지 고기에 집중해서 요즘 웬만한 고기 1인분에 만 원씩 이렇게 하잖아요. 싼 데 가면 8,000원. 근데 한 명이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는 금액이 낮에는 19,000원, 저녁에는 12,900원에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드실 수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밥도 볶아 드실 수 있다,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다양한 먹거리들을 즐길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아주 괜찮은 것 같네요. 아 맞다, 소주도 2,000원밖에 안 해요. 네, 자 그럼 또 저는 내일 맛있는 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남방 채널 자칭 대공부대사 심뽕이었습니다. 바이바이. 잠깐. 자 그럼 지금부터 구독 이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드리는 구독 이벤트. 참가하실 때는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건 필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내 채널 가셔가지고 이름 옆에 톱니바퀴 모양 누르시면은 밑에 구독 정보와 좋아요 정보를 공개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그 두 개를 옆으로 하얀색 쪽으로 제쳐주시면 공개로 되니까 꼭 공개를 해주셔야지만 당첨되셨을 때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문제 드릴게요. 제가 밥을 막 볶아 먹으면서 꼭
이걸 넣어서 볶아서 드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정답과 이메일을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참가 기간은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로는요, 3인 식사권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저녁 언제든지 오셔서 드실 수 있는 3인 식사권을 5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